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4년 5월 13일 5월의 또 세 번째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좋은 아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한 줌, 시원한 봄바람 한 줌, 향긋한 커피 한 잔, 미소 짓는 하루 당신께 선물합니다. 네. 제가 아침에 저희 애청자분들께 제가 직접 커피를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 빠쇼님을 뵙고 왔습니다. 2024년 부동산 맞춤 전략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튜브 경제아카데미 김학렬 소장님의 2024년 부동산 맞춤 전략.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전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빠쇼님을, 뵈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잠을 좀 설쳤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빠쇼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또 어제 또 감사하게도 또 감사스마일 찐팬분께서, 찐팬, 멤버십 회원분께서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만났는데 통화만 몇 번 하고 실제로 얼굴 뵌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고 또 이게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의 스텝으로 또 참여하셨던 분들도 또 감사 스마일을 또 알아보시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미라클 모닝도 미라클 모닝님께도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빠숑님 덕분에 이렇게 꾸준하게 주 6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더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2024년 부동산 이렇게 준비합시다. 저는 빠쇼님 방송을 갖다 제가 아침 방송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거의 생방 개념의 녹화를 하고 이어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조금 늦어지면 한 9시 넘어서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뭐 2, 3년 동안 계속해서 아침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 부동산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많이 알게 되었고 실제로 오프라인 세미나에 직접 가서 들어보니 너무너무 좋았고 관련해가지고 내용은 제가 감자스마일 멤버십 회원분들께 정리해서 정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좋았고 감자스마일이 아침마다 스마트튜브에 빠쇼님의 라이브 방송 8시부터 시작하는 수투TV의 빠쇼님 방송을 갖다가 다른 그 유튜브 영상 보지 마시고 정말 김학렬 소장님의 빠쇼님의 부동산 그런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방송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자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그 내용 중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좀 잘렸는데 98년 9월 8일 아파트 시세인데 투자비 없이 수평이 이동 가능한 지역 그리고 추가 자금 2천만 원 이하 투자로 가능한 지역 그다음에 추가 자금 2천만 원 이상에서 4천만 원 이하 투자로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는데 제가 문득 이걸 보면서 아 이때 송파 잠실도 34평이 1억 3,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노원의 중계에 있는 건영 2차 아파트도 1억 3,500.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서울에 강남이든 노원이든 뭐 강동이든 동대문이든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24년에는 강남은 넘사벽이 됐고 강북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 오르긴 올랐지만 많이 오르지 않았다. 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입지라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늘을 딱 올려다 봤을 때 고층 빌딩으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좋은 지역이다 라는 말씀을 빠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공감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제가 알고 있고 또 마시오님에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종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들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부동산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주셨는데, 감사 서마일도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전역과 동시에 이제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빠숑님의 책으로 2016년, 17년도부터 이제 빠숑님의 책을 통해서 부동산의 그런 입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부동산의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배웠고, 2019년, 2020년도에 이제 빠숑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빠숑님이 지금 주 5일 방송을 라이브로 하고 계시는데, 그주 5일 방송을 통해가지고, 저 역시도 지금 그대로 빠숑님이 하고 있는 방송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5년 전, 3년 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고, 부동산 시장을 갖다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빠숑님의 덕분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또 그리고 이제 제 구독자, 애청자, 또 찐팬분들의 덕택이다, 덕분이었다. 항상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하게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 문제만큼은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직면하는 게첫 번째로 이제 집 문제인데, 특히 결혼을 하시는 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또나 혼자 이제 독립하는 1인 가구들도 집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입는 거라든지 먹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지만 이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공부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 역시도 20대 때 군대를 가니까 관사를 제공받았고 집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뭐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저희 집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집장만 하고 난 이후로는 이사를 간 적이 없고 그 집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 아직도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 만약에 집이 없었다라고 하면 또 저희 부모님이 집장만을 늦췄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더 모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저희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거고, 60, 70대가 있으실 텐데, 나를 위해서,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식들을 위해서, 부동산은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 오늘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론이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너무 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집값 이러다 불장 또 1년째 오르는 전셋값 불안하다. 정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매도인들이 물건을 걷어들이고 있고 매도인들이 가격을 오르고 있고 실제로 매도인들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싸게 판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배액 배상을 또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결정해 놓고 불안한 거죠. 아 이게 내가 잘 팔고 있는 건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부동산에서조차도 또 알려주지 않는 또 분들도 계시고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 저는 매도인들께는 지금 매도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매수인들께는 지금 매수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집값이 이러다 불장 또, 물론 올 하반기가 이렇게 막 올라간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도 실감하실 거고요. 지금 전세 가격이 1년째 올랐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 거예요. 전세 가격이.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또 전고점을 향해서 또 가는 날이도 있고, 전고점에서 지금 매매 가격은 80에서 90,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지금 90% 선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월세도 또한 정말 많이 올랐는데, 삼성이라든지 뭐 지축에 월세 가격이 이제 제가
제가 몇달 전에 작년에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200만 원이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원룸 월세 가격이 100만 원이거든요. 물론 70만 원에서 이제 80만 원 사이가 있는데 뭐 관리비까지 하게 되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아파트 방 3개짜리가 130, 150이 될 수가 없다. 물론 그 금액은 4년 전, 3년 전 금액이 될수 있지만 지금은 월세도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면 내집 마련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월세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하신 분들께 제가 조금 확인해 드리면 지중해 세트를 푸르지오에 지금 매물이 지금 월세 매물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2억에 160, 그다음에 하나는 1억에 200에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에 있는 2차 아이파크를 갖다가 예를 들게 되면 여기는 5천에 200, 1억에 180. 지금 여기도 지금 매물이 두개 있는데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든 고양시의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은 6억이 넘어갈 것 같고요. 월세 가격 또한 2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조만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라든지 지금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빠쇼님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GTX A 지금 서울하고 운정 구간에 만약에 개통을 하게 되면 정말 지금하고는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운정 신도시의 GTX A 운정역 주변에 10억이 넘어갈 거고요. 킨텍스역은 15억이 될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대공역이든 지금 창릉역 주변, 물론 창릉역 좀 늦게 개통을 하겠지만 또 연신내역 주변에 지금 구파발이라든지 지축, 삼성 같은 경우에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7억 선, 뭐 예를 들어서 뭐 8억 선, 9억 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또 많이 올라갔네요. 뭐 10억, 10.5가 되고 이제 뭐 9.05, 8.4가 되는데 여기에 금액들 또한 다 10억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감사 스마일도 그 의견에 정말 200% 동감하고요. 뭐 제가 상승론자라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처럼 최근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 2, 3년 전 최고가의 84%까지, 또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90%까지 또 회복됐고요.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에 중소형 아파트 전세를 찾는 수요가 지금 늘어난 게 결정적이고, 또 여기에 신혼부부라든지 신생아 특례대출, 저리의 정책 자금 또한 전세 강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제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월세 가격이 내려가면 집값 또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임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갭 자체가 지금 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몇달 전만 해도 삼성에도 7억대, 8억대 매물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전세 가격이 5억 밑에 있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5억에서 5억 5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지금 7억이 아니라 8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갭을 갖다가 일정, 그러니까 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갭을 갖다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이 되면 이제 더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라든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인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재정비 사업의 그런 현장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 감사스마일TV 방송을 갖다가 애청하신 분들은 만약에 내집 마련을 갖다 결정하셔가지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되고, 제 방송을 갖다 보기 전에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은 저는 진짜 소신껏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9월 전에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왜냐면 이 9월이라는 게 이제 GTX A 서울 운전구간 12월에 개통을 하게 되면 아마 3개월 전에는 많은 또 언론이라든지 또 이런 또 매스컴에서 이제 개통을 한다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대공역 그런 환승 뭐 점검이라든지 그다음 킨텍스라든지 뭐 운정역 주변에 그런 것들을 많은 또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9월, 10월 달에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매도인들은 지금 매도를 갖다 하지 마시고 정말 급하시거나 아니면 상위 입지로 내가 가야 될 상황이고 이미 내가 내집 마련을 해버렸고 내 집을 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올 가을까지 아니면 GTX-A 개통 그런 딱 날짜 픽스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부동산 R 114에 따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27.4% 감소했고요. 이게 또 올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원이 지금 올 11월부터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12,000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12,000세대 빼고 나면 만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고, 지금 전세를 갖다 얻으러 오시는 분들, 8월달, 9월달 손님들을 만나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빨리 계약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세 물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아, 지금 상황은 작년하고 재작년 상황이 아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방송을 지금 방송을 2019년도부터 유튜브 방송을 했고, 거의 3년 차, 거의 2년 한 6개월, 7개월 동안 주 6일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한결같이 이야기 드렸던 게 있잖아요. 내집 마련을 늦추지 말아라. 내집 마련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가 항상 빨리 해야지만 나의 자산이 또 증가되면서 또 안정이 또 되고, 또 집안이 안정이 되게 되면 하는 일, 사업도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주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정말 내 능력이 20억, 30억짜리 살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사셔도 되는데, 내가 5억 선, 6억 선, 뭐 4억 선에 그런 내집 마련을 받기 안 된다라고 하셔도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추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문제는 전셋값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계약갱신이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또 계약갱신 해가지고 2년, 4년을 살 수는 있겠지만, 전셋값도 올라가겠지만 매매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인구 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98년도에 IMF 터지고 난 다음에 98년도에 아파트 분양 가격이 1억대였잖아요. 1억대. 1억대. 제가 이걸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세요. 1억 3,500 주공 5단기. 그다음에 음마 아파트도, 여기는 음마 아파트 조금 더 비쌌네요. 네. 아, 1억 5,25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거의 2억이 안 넘었어요. 근데 이 98년도에 2억의 가치와 2024년에 2억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만큼 물가가 상승이 됐고,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많이 돼서 1억에, 그러니까 98년에 1억의 가치와 지금 2024년에 1억의 가치는 제가 어림짐작해도 한 10배? 10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가 아니라 더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내집 마련을 늦춰가지고 싸게 사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빨리 머릿속에 지우시고, 지금이라도 내 능력에 맞춰서 내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고 꼭내집 마련을 하십시오. 저에게 내집 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방송을 갖다 계속 할 거고요. 만약에 내년, 내후년에 만약에 집값이 내려갈 그런 조짐이 보인다, 또 상황이 좀 달라지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수도권은 2030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고요.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 3기 신도시가 입주를 갖다 하게 돼서 공급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나한테 또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KB 국민은행 박원갑 위원님께서, 현재 전셋값이 올랐지만 아직은 2년 전 전셋값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금리 인하라든지 입주 물량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 시장이 지금보다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고,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라님도 그내집 마련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본인들의 내집 마련에 있어 관심 받지 않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2009년도에 내집 마련 한다고 했을 때 정말 10명 중에 10명이 다 반대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반대했고, 저희 가족도 반대했고, 동생도 반대했고, 친구들도 반대했고, 찬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때 무모하게 내집 마련을 했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11년 동안, 제가 11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직업군인 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1억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나왔는데, 그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셋집도 서울에 얻을 수가 없는 그 금액이었어요. 생각을 했죠. 그때 은평뉴타운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분양권 거래를 하면서 보니까 매수인이 현금 1억 5천을 두고 3억대 중반, 4억대 아파트를 갖다가 84 기준으로 그때 은평뉴타운이 3억 중반에서 4억 사이에서 분양가였거든요. 그걸 사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산 사람이 매도자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까지 군대 생활만 하다 보니까 사임 일정을 전혀 몰랐고, 아, 1억이라는 돈을 저는 11년 동안 정말 허리띠 졸라매 해가지고 모았는데, 그것도 퇴직금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1억이라는 돈이 엄청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1억이라는 돈이 말 그대로 6천만 원, 7천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였죠. 아, 그때 한번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내집 마련을 한 채를 했는데, 야, 떨어진 돈을 뭐 하냐? 내가 거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행동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부동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내집 마련을 해가지고 중도금 대출 이자 5.5% 갚아 나가고 또 잔금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주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고 또말 그대로 이제 그걸 매도하면서 아, 막 정말 대출로 사서 대출로 갚는다. 아니면 대출로 사가지고 집을 매도해가지고 또 그렇게 또 성황이 되는구나라는 걸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친구들이 많지 않았었고, 2016년도, 17년도부터 이제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줬던 친구들이 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드리면,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정말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멤버십 회원은 12분인데, 12분에서 뭐 늘어나지 않더라도 저는 꾸준하게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고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특전이 있어요. 감사 스마일에 언제든지 말 그대로 초원 찬스, 뭐 전화 상담이든 뭐 이래 돼서 대면 상담이든 제가 다 해드린다는 말씀. 100명까지는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100명까지는. 100명 넘어가면 물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100명까지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멤버십 회원 스타벅스 커피 한 잔값 4,950원 하셔가지고 제가 주 1회 멤버십 회원 영상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회원에 좀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이 저점인가? 추가 하락 가능성은 더 허락해야 살 것인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저점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서울하고 고양시 덕양구, 일산 동구, 서구는 제가 생각했을 때또 파주 운전까지도 지금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은 좀 부족하다. 내려갈 하락 가능성은 좀 적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더 하락해야지 지금의 가격보다 더 싸야지만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빨리 그 생각을 지우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들을 위해서, 내집 마련을 늦추지 마시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아무튼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이렇게 준비합시다. 그리고 항상, 부동산은, 실전 투자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학문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김학렬 빠시옹 소장님의 아침 방송 8시에 라이브로 만약 라이브로 못 들으신다고 하시면 녹화 방송으로라도 꼭 들으셔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거를 갖다가 하루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저보다 정말 100배, 1000배 뛰어나신 빠시옹님과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강의도 듣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빠숑님하고 또 방송도 또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올리면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덕분이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